인천 살 때가 아니야. 한참 예전이야. 인천에 와가지고 어부랑 이제 뭐 올 일이 있었어요. 부평에 숙소를 잡은 적이 있었어. 야놀자로 내가 예약을 한 거야. 내가 예약을 했는데 숙소를 잡고 우리가 그냥 아침 첫차를 타고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밤에 늦게 들어가서 방을 제일 싼 방을 잡고 자고 나왔는데, 나올 때 어부가 먼저 한참 먼저 내려가 있었단 말이에요. 뭐 편의점 가나 해도 기억은 안 나. 근데 이제 아침에 나가니까 나는 거기서 그냥 씻고 나가자라는 생각으로 화장을 다 하고 그러고 나왔단 말이야. 프론트로 나왔는데 그 새벽 시간, 아침 일찍 시간에 프론트에 사람이 아예 없더라고.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이 없나 보다 하기서 이 시간에 뭐 청소하는 사람도 없고 없겠지 하고 가는데, 이제 전철에 딱 타려고 하니까 전화가 오는 거예요.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전화를 받았어. 그런데 목소리가 한 40대 한 중반? 후반? 뭐 한 50대 초반 정도 되는 어떤 아저씨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. 그래서 갑자기 땡땡 못해서 지금 나가셨죠? 이러는 거예요. 지금 막 나오잖아. 그래서 내가, 나 너무 당황을 했지. 왜 그러세요? 그랬더니 혼자 오셨어요?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내가, 왜 그러시는데요?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? 그랬더니 갑자기, 아니 들어갈 때는 파트너가 있는 줄 알았는데 나올 때는 혼자 나오시는 것 같아서요 이러더라고. 그래서 내가 누구신데요? 그랬더니 아 제가 모텔 사장이라고. 근데 중요한 거는 프론트에 내가 들어올 때 모텔 사장이 있었던 게 아니라 약간 외노자로 보이는 사람이 있었거든? 약간 좀 말이 좀 어눌한 약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. 여성분이 있었단 말이야. 근데 중요한 거는 나갈 때는 아무도 프론트에 없었는데 사장이 나한테 전화를 한 거야.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요? 그랬더니 아 보니까 화장도 하시고 혹시 이반이세요?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에? 이랬어. 근데 혹시 이반 아니세요? 이러더라고.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요? 이랬더니 아 혹시 파트너가 없어서 일찍 나가시는 거면 다시 들어오세요? 이러는 거야.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에? 다시 들어오라고요? 왜요? 이럴 때 갑자기 아 저도 이반이거든요 이러더라고. 전화번호는 어찌 알고요? 이러는데 아무래도 야놀자 때문에 번호가 있었던 것 같아. 나중에 한번 놀러 오면 공짜로 잠을 재워주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너무 두려웠던 게 내 번호도 알고 있고 어쨌든 간 내 신상을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. 그리고 나서 그 번호를 내가 저장을 했어요. 그거 지금도 저장돼 있나? 내가 저번에 한번 지운 것 같은데 내 이름도 아직 기억하거든? 몇 년 전인데도 내가 그게 너무 두려워가지고. 근데 그 사람이 그 모텔 건물 말고 다른 펜션 같은 거 사진을 딱 찍어놓고 얼굴은 안 나와 있어요. 근데 뭐라고 하냐면 돈 빌려달라고 할 거면 연락하지 마 이렇게 한 다음에 뭔가 자기가 돈이 엄청 많은 것처럼 이렇게 해놨더라고. 그래서 어부랑 나랑 보면서 이거 프로필 보니까 이 진짜 사장이 맞나 보다. 진짜 혹시 우리 밤에 둘이 자는 거 혹시 이거 뭐 이런 걸 들여다본 건 아닐까? 이랬는데 설마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. 내가 봤을 때에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내가 복도에서 나오는 CCTV를 본 게 아니었을까. 그치 내가 이제 메이크업도 하고 막 그러니까 들어갈 때 남자들이 들어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나 봐. 근데 CCTV에 그런 목적으로 쓰는 건 엄연히 불법이야. 불법이겠지 진짜. 난 너무 황당해서 이반이세요. 난 진짜 살다가 이반이라는 얘기를 내가 얼마만에 들었나 싶었다니까. 근데 카운터에 CCTV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는 걸까? 이런데 나는 짐작했던 게 복도를 내려오는 걸 보지 않았을까? 아니면 엘베를 타?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그 나오고 나서 이제 복도를 이렇게 지나서 엘베를 타고 나오는 곳까지니까 아마 엘베나 복도에서 날 본 게 아니었을까 싶어. 왜냐면 내가 엘베 거울에서 막 내가 화장 잘 먹었나? 막 이러고 있었거든.